신성 ST고요. 매수가는 44,100원, 그리고 비중 20%라고 하십니다. 자, 얼마까지 갈까요?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자, 이 종목 송민석 전문가님, 뭐 얼마까지 갈까요? 얼마까지 갈까요, 과연? 네. 어느 특정한 주가를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, 사실. 하지만 어렵죠. 그 안에서 상황에 맞는 좀 대응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. 맞아요. 우선 신성 ST 하면은 상당히 끼이는 종목입니다. 예, 과거에 이제 초전도체 한참 유행했던 그거에 이제 최대 주도가 이제 신성 그 델타 테크였어요. 그래서 이제 같이 관련해가지고 이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엄청난 끼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 초전도체가 아니고 지금은 그 ESS, 즉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그런 시장에서 부활을 받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지금 최근 시장에서 이제 테마적인 수환매를 딱 이렇게 볼 때 이제 AI로 이제 시작이 돼 갖고 그다음에 전력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뭐 에너지, 원전이나 태양광이나 수소 그리고 그걸 또 저장할 수 있는 ESS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비중이 20%인데 사실 20%면 사실 많다면 또 많고 또 적다면 또 적은 비중이기도 합니다. 그래도 근데 뭔가 지금 손실이 너무 크다. 그리고 불안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아직은 20%가 그릇에 너무 크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래도 비중을 그러면 한 10% 정도로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중요한 게 전략을 좀 짜드릴 텐데 우선 차트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상당히 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 끼가 있다는 건요. 한번 움직이게 되면 거래량 분출해서 한번 움직이게 되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줘요. 이 당시에가 이렇게 올랐던 게 바로 이제 초전도체 이슈가 봤을 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초전도체 관련주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다가 한번 꺾였죠. 꺾여 나가면서 거래량 없이 이제 조정을 받는 거예요. 근데 가격 조정 자체가 이 25,000원 라인, 즉 신규 상장에서 바닥권을 다졌던 이 25,000원 라인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최근에도 다시 한번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이렇게 바닥권 탈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 건강한 이 정배열화를 만들고 있어요. 그리고 앞전의 거래량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았다. 그리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에너지 수급에 대한 그러한 공급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국내뿐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고 바로 ESS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44,100원이신데 앞전 이제 고점 이제 가격대죠. 즉 신규 상장하고도 좀 매물이 나왔던 이 46,000원대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46,000원에서는 그래도 비중을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면서 추후 흐름을 이렇게 보자 이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시청자님이 비중 20%가 굉장히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. 시청자님께 맞는 그런 맞춤 전략 전해드렸습니다.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4,600원 선까지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하시는 의견 좋으니까요. 잘 고민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